안녕하세요. 울클럽입니다. 오늘은 가을 느낌 낭낭한 플라워 포티 스카프 영상을 준비했어요. 세련된 패턴에 포인트로 꽃이 달려있어서 무난한 니트 위에 매치해주면 패셔너블한 아이템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럼 필요한 준비물 한번 소개해볼까요? 먼저 써니 45g, 118번, 119번 각각 한 불씩 필요하고요. 모사용 코바늘 5호 가위, 돗바늘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플라워 포티 스카프 뜨기 시작해볼게요. 먼저 사슬 25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뒤에서 네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떠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 3개 떠줍니다. 그리고 아래 세코 스킵하고 짧은 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사슬 3개 떠줍니다. 그리고 아래 세코 스킵하고 다시 한길긴뜨기 3개 진행합니다. 다시 사슬 3개 만들고 아래에 세코 스킵한 후에 짧은 뜨기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 3개 떠준 후에 세코 스킵하고 한길긴뜨기 3개 떠줍니다. 이렇게 1단이 완성되었습니다. 2단 시작합니다. 사슬 3개 떠주세요. 다음 두 코는 한길긴뜨기로 떠줍니다. 사슬 3개 짧은 뜨기 하나를 이에 반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 3개를 만들어준 후 한길긴뜨기 3개 진행해주세요. 같은 규칙으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2단이 완성되었습니다. 3단 진행해 볼게요. 샷을 3개 올려주시고 한길긴뜨기 2개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3개의 구멍 중 가운데 구멍에 한길긴뜨기 7개 진행합니다. 이어서 한길긴뜨기 3개 떠주세요. 그리고 다음 가운데 구멍에 한길긴뜨기 7개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길긴뜨기 3개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3단이 완성되었습니다. 4단 시작하겠습니다. 샷을 3개 떠주세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2개 진행합니다. 추가로 샷을 3개 떠주세요. 그리고 네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다시 샷을 3개 떠주세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3개 진행합니다. 샷을 3개 추가로 떠주세요. 다시 네번째 코에 짧은뜨기 뜹니다. 그리고 추가로 샷을 3개 뜹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길긴뜨기 3개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4단도 완성되었습니다. 5단은 2단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단은 3단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세요. 7단은 4단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2단부터 4단을 계속 반복하며 127단까지 반복해주세요. 총 120cm가 될 때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27단까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꼬리실을 잘라 편물 뒤쪽에 정리해줄게요. 이제 스카프에 달아줄 꽃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슬 6개를 만들고 첫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해주세요. 기둥 사슬 하나를 올리고 만들어진 원형 안에 짧은뜨기를 12개 넣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이제 2단 시작해볼게요. 사슬 6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세개 힘뜨기 2코 모아뜨기를 진행합니다. 바늘에 실을 3번 감아서 사슬을 올린 첫 번째 코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3번 감아 다음 코에 넣고 미완성 3개 힘뜨기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바늘에 걸린 3개의 코를 실을 감아 한 번에 통과시킵니다. 추가로 사슬 6개를 또 떠줍니다.
그리고 같은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하여 다음 코로 위치를 옮겨줍니다. 다시 삿을 6개 떠줍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꽃잎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총 6개의 꽃잎이 될 때까지 반복해주세요. 꽃잎이 총 6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꼬리실을 길게 남겨 잘라주세요. 이제 스카프에 바느질하여 달아줍니다. 영상과 같이 스카프의 끝부분에 3개씩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플라워 뿌띠 스카프가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쁘게 착용하세요.